화제의 OTT 드라마 더 글로리를 빛냈던 배우 박지아 씨가 연극 무대로 돌아왔습니다. 또 한 번의 신들린 연기를 관객에게 선사하고 있는 박지아 씨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저녁에 공연 마치셨고요. 또 내일도 공연이 두 차례 예정이 돼 있던데 네. 오늘 하루 쉬시는 날인데도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.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 네, 요즘에 이제 공연이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. 좀 느껴지는 반응이 어떤가요? 저희가 중반 넘어가면서 더 단단해지고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뜨거워지고 단단해지는 만큼 관객들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. 그 간극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네, 자 저희가 연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. 연극 제목이 와이프입니다. 그래서 부부의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여성과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다룬다고요? 어떤 내용인가요? 많은 분들이 이제 와이프 하니까 가정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인 대본은 성소수자 여자들의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해요. 하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들이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,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와서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시면 재밌게 공연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텍스트가 너무 좋다 이런 평도 있지만 반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.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. 그런가요? 네. 네. 마음 편하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와주시면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이 연극이 이번에 초연은 아니고요. 3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. 초연 네.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? 달라진 점은 뭐 무대도 좀 달라졌을 것 같고요. 배우들도 좀 달라졌고 뭐 스텝도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텍스트는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만큼 더 성숙한 세상, 사람을 그려내려고 고민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줄거리가요. 1879년에 나온 희곡 인형의 집, 이 연극이 끝나는 시점이 1959년이고 그리고 1988년, 2023년, 그리고 2046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네. 내용이더라고요. 보고 나면은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 부분이 제가 대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. 대본을 볼 때마다 대본이 저한테 주는 질문이 다른데요. 대본을 보면 어떤 때는 너는 누구냐라고 웃기도 하고 너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혹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묻기도 해요. 근데 그 질문들이 어렵고 고민스럽게 다가온다기보다는 툭 하고 던져지는 그 부분들이 아마 관객들도 공연 와서 보시면 편안하게 재밌게 네. 만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 연극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우리 박지아 배우님도 계신데 정웅인, 송재림 이런 믿고 보는 배우분도 계시고요. 맞아요. 또 소녀시대 수영 씨의 첫 연극 데뷔작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이게 또 같은 작품이라도 어떤 배우의 조합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. 어떤가요? 어제 마침 제가 정웅인 배우, 수영 배우, 송재림 배우하고 공연했는데요. 예. 굉장히 열정적이세요. 뭐 재림 배우 같은 경우는 어제 분장실에 앉아있길래 뭘 물고 있더라고요, 입에. 네. 가서 보니까 그거 물고 대본 막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. 막 펜 물고 예. 발음 연습한다고 하잖아요. 네, 그 열정에 저도 좀 충격받았고요. 수영 배우는 분장 받다가 딱 돌아서더니 선배님 저랑 한번 맞춰보시죠 하더라고요. 와. 그리고 또 웅인 배우님은 무대에 툭 오셔가지고 대사를 툭 뱉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받아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춤을 한번 하고 공연 올라갔는데요. 정말 그 공연 올라가기까지 모두들 극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긴장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열정적인 그런 배우들 분위기까지 잘 알겠습니다. 자, 배우 박지아 씨에게 저희가 작년 OTT 드라마 넷플릭스 더 글로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연기를 잘해서 불쾌했다. 뭐
이 배우가 나오는 장면을 못 보겠다 이런 평까지 있더라고요. 촬영하실 때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? 아니요, 전혀 못했고요. 사실 찍는 동안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사실 감독님을 많이 괴롭히고 막 도와달라고 떼쓰고 그랬었어요. 근데 다행히 감독님께서 묵직하게 깃발을 들고 저를 끌어주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.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, 일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고요. 그런가요? 그렇다고 하는데. 예. 그럼 진출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는데요. 네, 이 맡으신 역할이 이제 어머니 배역이지만 현실에서의 보통의 어머니와는 좀 달랐던 게 학교폭력을 당한 딸의 고통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엄청난 악역이고 그래서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지 궁금해요. 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어요? 아주 너무 치졸한 엄마여가지고 그 배역이 힘들었다기보다는요. 이 역할로 내가 이 작품에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 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른 배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고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극 중에 딸이었던 송혜교 씨와는 9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그런데 이제 엄마와 딸로 또 출연을 하셨고 또 데뷔를 송혜교 씨가 일찍 하셨기 때문에 이게 따지면 또 후배라고 하셔가지고 송혜교 씨와 어떤 어색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? 어색할 틈도 없이 네. 그 씬들이 다 밀도 있고 긴장감이 있는 씬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촬영 중간중간 또 뒤풀이 할 때 혜교 씨 보니까 아 정말 멋진 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에도 느꼈고 끝나고 나서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만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송혜교 씨에게 번호를 안 알려주셨다고요? 그럼 왜 그런 겁니까? 궁금하시면 네. 물어보시겠죠? 근데 제가 차단했습니다. 네, 왜 차단하셨어요? 아니 사실 네. 뭐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기도 하고요. 또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혜교 씨도 궁금했겠지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네. 근데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네요. 언젠가는 한번. 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그동안 또 공포 영화에 정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영화 기담의 엄마 귀신, 영화 곤지암의 원장 귀신 이러면 정말 바로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귀신 전문 배우라는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. 아, 정범식 감독께서 절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두 번이나 불러주셨는데 네. 사실 처음에는 이 타이틀을 어떻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면 내가 최고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.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좋은 타이틀이 됐고요. 이제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니까 소중히 간직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최근에 드라마에서는 한쪽 눈이 없는 파격적인 분장으로 또 충격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 공포영화를 촬영하시다가 촬영하던 제작진들도 너무 무서워서 그만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요. 아, 그거 이제 기담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때 저도 그런 경험은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이 와가지고 난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 이런 반응들을 하지? 되게 신기하고 희한했던 경험이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평소 얼굴을 보면은 뭐 무섭거나 악함 뭐 이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좀 청순한 느낌이 드는데 네. 어떻게 이렇게 연기하실 때는 180도 달라지실 수 있는 거예요? 일단 청순하다는 말씀 너무 반갑네요. 사실은 제 직업이니까요. 해야 되는 일이니까, 좋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할 뿐입니다. 네, 자 극중에 씬 스틸러 캐릭터로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경력 20년을 훌쩍 넘으셨고 또 이미 완성형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배우 박지아 씨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? 뭐 앞으로도 계속 터덜터덜
궁시렁궁시렁 걸어가겠죠. 가는 동안에 따뜻한 작품도 만났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, 영화, 드라마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. 그렇게 걸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앞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도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배우 박지아 씨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